육아의 행복이라 뭐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끔 책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비교라는 관점인데 이제 상대적인 이런 비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여기 이제 서울 예를 들어서 강남에 좋은 차, 좋은 집, 또 좋은 음식 먹으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너무 좋다. 난 왜 이렇지? 아,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못한 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빠 육아 처음 이지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힘들지 그래 괜찮아라는 책 이렇게 두 권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경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하태욱 작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 해오신 거네요, 이게. 지금 17년째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건 더 어려운가요? 아이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고 또 장애인 이런 사회복지 쪽이 사회적인 약자다 보니까 그분들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그 아빠 육아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같습니다. 조금 어려움과 이런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된 아빠 엄마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랑하는 그런 남자가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제 좋아져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빠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가 처음이고 아이 입장에서도 아빠 엄마가 처음이라서 서로 모르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충우돌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뭐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이 힘든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도 이제 엄마는 그나마 여자다 보니까 주변에 먼저 간 친구라든지 언니 뭐 기타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접하기가 쉬운데 남자는 상대적으로 유만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게 이제 인터넷 정보라든지 주변에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계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그런 실패를 물론 겪으면서 키우면서 할 수도 있지만 예비 아빠들에게 그리고 초보 아빠들에게 먼저 결혼을 하고 먼저 아이를 길러본 입장으로서 실패하지 말고 잘 육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아빠들에게 진짜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자녀가 이제 한 명인 거죠? 네,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참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것 같거든요. 참어른. 결혼 전에는 미혼일 때는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방 배려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장가를 들면서 조금 더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저의 행복과 저의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솔직히 그런 게 조금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좀 무뎌진 것 같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가장 또 크게 바뀐 게 부모님의 정말 진실된 사랑을 제가 끼우치게 되었다. 보통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 되면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보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진짜 고마운 마음이 정말 절로 들면서 그런 진심어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기적이었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를 기르면서 이기적이고 좀 편협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누그러지고 남들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나면서 온갖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 삶에 대한 시야나 시선들, 그런 관점들이 조금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 요즘에는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은 경우도 많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 생겼다는 게 부부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나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변화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딩크족일 때는 부부만 같이 살 때는 네. 그냥 양가 부모님만 챙기고 상대방 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만 잘하면 끝. 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부부끼리 정말 재밌게 그냥 놀러 다니고 일단은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니까 네.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딱 생기면 이제 아이를 원치 않았든 원했든 어쨌든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삶의 구심점이 아이가 딱 삶의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그 삶이 아이를 위해서 다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든 아빠든 희생을 하게 되고 네. 힘이 들게 되고 아무래도 또 엄마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빠 혼자서 벌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감도 생길 거고 옛날에는 두 명이 같이 벌었다면 지금 한 명이 버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게 같아요. 아이가 생기고서 이제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것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긴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주변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도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돈을 벌 테니까 네. 그냥 집중해라 육아에 집중하고 그 대신 어느 정도 아이가 크고 나면 그때 가서 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럼 엄마는 물론 일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일은 하면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는 없어서 못 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친구 만났는데 네.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네.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죠. 근데 이제 핸드폰이 깨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분, 책에서 이제 그분을 써주셨더라고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건가요? 사실, 진짜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도 싸우고, 그죠? 네. 세상에는요, 제 생각에는 네. 안 싸우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뭐 시, 공, 구별로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네. 정말 안 싸우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안 싸우는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네. 노벨 평화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 그 차이지 잔잔하게 싸우든 어쨌든 말다툼이든 싸우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부부도 사실 신혼초 때 많이 싸웠고 또 임신하고 나서 아내가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 때문에 싸운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약간 잔잔하게 네. 뭐 싸우는 빈도수도 엄청 줄었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제 생각은 그래요. 세 가지로 방법을 압축을 해봤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공감, 경청, 리액션. 공감, 경청. 이제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뭐 직장 간의 관계, 인간 관계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사람 등과의 관계 아니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게 대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작가님도 사실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막 미소 지어지고 막 웃어주고 잘 듣고 네. 심지어 박수 재밌다라고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면 네. 말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쵸, 그죠? 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겠구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네. 저도 아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일을 갔다 오고 나면 저는 이제 사실 밥 먹고 좀 씻고 쉬고 싶고 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아내랑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이랑 놀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혼자 있다 보니까 사실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아이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잠을 편하게 자는 것도 아니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힘이 든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막 얘기를 해요. 저도 근데 피곤해. 근데 아내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잘 네. 들어주면 뭐 뭐라 뭐라 얘기를 하면 그렇나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네. 힘들었겠다 네. 그리고 가끔은 이상한 농담 같은 것도 하는데 누가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일부러 야 네. 재밌다 네.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해주면 아내가 자기 말을 잘 들으고 있네. 우리 남편 다른 집에서는 남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한다는데 다툼이 일어난다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아내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잠깐 아까 언급했던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힘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상대방이 뭐 선임이든 후임이든 상사든 부하직원이든 간에 어쨌든 그 누군가 얘기를 잘 기다 만 듣고 그 자기를 존중해주면은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거든요. 저 네. 또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알거든요.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없고 일이 힘들지만 네. 존중받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그런 문제는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네.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로 억압받죠. 누르죠. 야 이거 하지마.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근데 아이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미숙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아닌데 네. 근데 아이가 분명히 하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아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면 아 아이 입장에서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아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주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존중받는 게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중학생 정도 초등학교 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사춘기라는 것이 오는데 네. 그런 것이 와도 좀 무난하게 평탄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육아라는 게 사실은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한 4살 정도 됐나?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삶이 이제 말이 아니더라고. 왜냐면 애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울기도 하고 그쵸? 또 이제 잠도 제때 안 자고 그쵸? 이러니까 완전 이게 밤낮도 없고 진짜 뭐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 육아가 굉장히 힘든데 그 와중에 이 육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요? 육아의 행복이라 뭐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끔 책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비교라는 관점인데 이제 상대적인 이런 비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네. 여기 이제 서울 예를 들어서 강남에 좋은 네. 차, 좋은 집, 또 좋은 음식 먹으면서 굉장히 네.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너무 좋다. 난 왜 이렇지? 아,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못한 수급자나 네. 이제 사상계층들 많이 못 사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부럽거든요. 그쵸. 다 이게 비교가 되는 그런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사실은 늦게 걸었습니다. 19개월에 걸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돌 이전에 걷는 아이들이 많고 조금 늦어도 돌 지나고 나면 거의 다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19개월이니까 당연히 저와 아내 입장에서도 많이 조급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은 잘 걷는데 왜 우리 아이는 잘 못 걷지? 근데 저는 이제 언젠가는 안 걷겠냐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조금 늦었지만 19개월에 걸었었거든요. 네네. 네,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현실에 그냥 충실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야채 반찬 애기들이 뭐 다 다르겠지만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야채를 잘 안 먹었어요. 지금은 잘 먹지만 야채를 잘 안 먹으니까 몸에 좋잖아요. 야채 네. 그죠? 근데 몸에 좋은데 그걸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막 좀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언제 때가 되면 먹겠지. 왜 다른 아이들 잘 먹는 아이도 있고 시온이처럼 못 먹는 아이도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자. 때가 되면 먹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비교하지 말자 일단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육아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인 행복을 한번 느껴보자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비교하지 않고 모자르면 어떻고 잘하면 어떻고 어차피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어른이 되면 비슷해질 텐데 네. 굳이 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삶 자체가 또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비교를 통해서 남들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행복이었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 마음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